아이고, 이명국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재경이는 이명국이 누군지 모르는 눈치다? 그 팀원한테 인적사항 조회해달라고 하던데? 너는 알아? 내가 그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 유언장에 이명국 이름을 보고 소름이. 실종? 네. 7개월 전에 신고가 됐습니다. 회사 인근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그대로 행방에 묘사합니다. 신고한 사람은? 회사 동료입니다. 회사 이름은? 금영약품. 금영약품? 거기 원종수가 사장이잖아. 그렇지. 금영그룹 부회장 원종수가 직접 경영하는 자회사지. 너는 이명국을 어떻게 알게 된 건데? 회사 내부비를 제보할 게 있다고 신문에 실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만났어? 야, 그런 제보한다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 줄 아냐. 그래서 안 만났어? 됐다고 전화 끊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한마디가 컸지. 그 폐암 말기였답니다. 그래서 형사 1팀에서 수사했었는데 그쪽에선 다른 사건과의 연계 가능성보다는 신병 비관에 의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박. 한마디로 잃을 게 없다는 뜻이거든. 그런 사람이 맘먹고 제보하면 장난 아닌 거 알지? 근데 인터뷰하기로 한 날 안 나왔어. 전화도 안 되고. 설마? 응. 나중에 들으니까 그날이 실종 다음 날이야. 같이 가. 여기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이명국이겠지? 여기 흉터에 있는 사람. 밖에 내자고 와봐. 이명국이 우리 동아리 선배였어? 어디 가? 이명국이지? 맞지? 나 너무 됐어.
받아 저거. 아, 한현시장 수동 행렬로 973번지 63-38. 안방에서 시즌 발견. 과학수사단 게 빨리 와. 인현로 973번 길 63-38번지. 맞아. 알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원래 저렇게 물이 많이 나오냐?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나오진 않아. 이명국이 실종된 게 작년 7월 말경이니까 7개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거 보면 사망 직후에 냉동됐다가 최근에 해동됐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체액이 많이 흘러나오는 거고. 아, 그럼 근데 애써 묻어놓고 왜 다시 꺼내서 여기로 왔을까?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죽었는 줄도 몰랐잖아. 정윤호가 왜? 잡혔어? 일단 도망친 모양인데 그냥 두면 곧 잡힐 거야. 이런 등신 같은 새끼. 전화해봤어? 꺼져있다. 기다려봐. 도움 요청할 때가 우리뿐이니까 안전한 대로 피신문 연락 오겠지. 시정이한테 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시정이도 경찰서에 있어. 뭐? 윤호 피신시켰다고 조사받는 모양이야. 또 장재경이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뭐 일단 숨겨줘야겠지. 장재경이 뭘 지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모르니까. 야, 나 지금 이구전자 한 부사장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 그쪽 이사회 내일 모레고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어. 근데 지금 정유로 사건 얽히면 다 끝나는 거야, 태진아. 윤호가 너한테 연락 올 가능성이 크다. 연락 오면 딴 생각하지 말고 잠수 타고 있으라고 해. 알았어. 근데 내가 이상한 건 장재경이 어떻게 정윤호를 방앗간 주인 살해범으로 특정했냐는 거야. 처음부터 택시기사를 의심했다거든. 장재경이 그 새끼 처음부터 CCTV 복사본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거기 우리 안 찍힌 건 확실해? 재경이 이미 알고 있더라. 어? 어제 아침에 나 찾아왔었어. 준서 죽던 날 밤 공사장에 우리 다 같이 모여 있었던 거 그거 이미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 뭐라고 얘기했어? 뭐 사실대로 얘기했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준서가 9층에서 뛰어내렸다고. 넌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이 새끼야! 너 중요한 미팅 앞두고 있었잖아. 그랬더니 장재경이 그 말을 믿어? 속은 모르겠고 준서를 내가 죽였는지 떠보더라. 종수 네가 시킨 거 아니냐고. 어? 너 그래서 뭐라 그랬어? 내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고 했지. 내가 아는 한?
니들 그날 왜 그렇게 순순히 공사장에 나왔어? 뭐?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준서가 나오란다고 그렇게 순순히 나올 애들 아니잖아. 종순 너 아니지? 이 새끼가 씨, 넌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박준서를 왜 죽여? 그렇게 따지면 넌 넌 그날 거기 왜 나왔는데? 이명국 내가 죽였다. 아니 네가 뭐하러? 내가 너한테 이명국 죽여달랬어? 아니잖아! 이명국이 나한테 너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왔어. 지가 발견한 천연 마약 성분에 대해서 한 알당 10만원씩 쳐달라면서. 안 그러면 너랑 이국으로 한 부사장 그 약에 중독된 거 그거 세상에 알리겠다고. 박사님! 몇 하세요? 어딜 가자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그 저 솔직히 그 금액은 좀 아니잖아요. 일단 타세요. 아 이런 데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의심하실까 봐 내가 택시 타고 왔잖아요. 내가 뭐 택시 타고 납치라도 하겠어요? 얼른 타세요. 아 일단 타세요. 타세요. 원래는 겁만 주려고 했어. 아씨. 그래서 이명국 시체를 명륜 냉동에 놔뒀었다고? 어. 우리가 이명국 집에 갔을 때 기억나? 이명국 시체가 처음엔 냉동되어 있다가 최근에 어딘가에 묻혔고 누군가가 그 시체를 다시 꺼내서 그 집에 가져다 놓은 것 같다고 했었지. 설마 이 안에다 이명국 시체를 냉동시켰던 거야? 7개월 동안? 우리가 그 집에서 그 시체를 발견하는 순간 화염병이 날아들었어. 근데 그 화염병을 윤호가 던진 거야. 윤호가? 왜? 윤호가 뭐하러? 그 집에 이명국 시체를 가져다 놓은 그 누군가가 윤호에게 알려줬겠지. 네가 죽여서 묻은 이명국 다시 꺼내서 이명국 집에 가져다 놨다고. 그럼 이명국도 윤호가 죽인 거야? 그래서 윤호는 그 이명국 시체를 없애려고 그 집에 왔었던 거야. 근데 정윤호가 방앗간 주인을 살해한 거하고 이명국을 죽인 거 사이에 연관성이 없잖아. 만약 네가 이곳 영륜 냉동에 보관 중인 이명국 시체를 가지러 온다면 넌 어느 길로 왔을 것 같아? 이 두 길은 나가면 바로 대로변이니까 이쪽으로 왔겠지? 도로에 CCTV들을 피해서. 방앗간 앞을 지나서 CCTV. 윤호가 방앗간 집 주인을 살해하고 그 CCTV를 없애려고 했던 건 이명국 시체를 가지러 이곳 영륜 냉동에 오던 길에 방앗간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찍혔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방앗간 앞을 지나던 윤호 택시 안엔 아마도 윤호 혼자만이 아니었을 거야. 영륜 냉동에서 언제 꺼냈는데? 그날 새벽 1시 반쯤. 그날? 준서 죽던 날. 준서가 전화와서 그랬거든. 11시 반에 안 나오면 내일 아침 경찰이 영륜 냉동에서 이명국의 시체를 발견할 거라고. 그거
우리가 한 짓인 거 다 말할 거라고. 그럼 박준수한테 증거가 있었다는 거야? 있다고 했어. 윤호가 방앗간 주인을 죽인 것도 우리가 찍힌 그 CCTV 그걸 없애려고 그랬던 거야. 넌 이 와중에 그 새끼 두둔하냐? 아니 그럼 이명국 씨 측 누가 다시 그 집에 옮겨둔 건데? 그걸 모르겠어. 야, 네가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 윤호랑 너 그날 새벽에 시체 옮긴다는 정보 누가 또 알고 있었냐고. 없어. 그거 아는 사람 진짜 아무도 없어. 야, 없다고만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라. 어? 지금 이명국 시체 나오면서 장재경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애초부터 사고를 치지 말든가 아니면 뒷정리라도 깔끔하게 하든가. 나도 갑갑해. 우리 중에 아니면 도대체 누구냐고. 그날 누군가 너희들 미행한 거라고. 그러니까 땅에 처박혀 있던 시체가 다시 그 집에 옮겨져 있었겠지. 최소 두 명이야. 어? 나랑 윤호도 겨우 옮겼어. 혼자서는 절대 못 옮겨.